너무 많고 예전에 가짜 사나이 할 때도 왜안 나가냐고 막 나가보라고 아아 네. 가짜 사나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네네네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 형이 가짜 사나이 완전 최적화된 인물인데. 네네네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이 시청자가 계속 지원해보라 나가니까 아 나가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 들고 와 네, 형님 진짜 많은 기회들이 있을 텐데 아~ 그동안 놓친 게 이제 놓쳤으니까 네, 이제는 진짜 형님께서 다시 기회를 아, 잡아서 기회 잡으셨으면 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한잔 합시다. 아, 네네네 한잔 가겠습니다. 예 간파이 간파이 예, 간파이, 간파이. 아 살아있네. 예, 막 아, 살아있습니다. 예. 아, 소맥이 예. 살아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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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뭐 안주 드시고 있니? 아, 네, 네,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젓가락 형 있습니다. 어, 아, 됐습니다. 아 형님 그러면은 저 부산에서 형님 못 보니까 좀 약간 그게 아쉽긴 하네. 아 네네네 네. 부산에도 또 스케줄 있으면 가고 아 네네네 가끔 또 부산에서 또 할 일들이 생겨가지고 예 부산도 이제 막 이제 스케줄 있으면 가고 하죠 이제 네? 아 제 드시지? 네 제 고향이니까 예, 네네네 드시고 형님 예. 네네네 아 어, 근데 어떻게 그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머리 게임이요? 네네네 시청자들의 댓글이 네. 지원을 좀 많이 하라는 아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게 머니게임 되게 재밌게 보셨나 보다. 아, 처음에 그냥 뭐지 하고 그냥 조회수가 너무 많아서 아~ 네, 어 이거 뭔데 이렇게 많이 보지. 그리고 또 진용진 그분이 약간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또 유튜브에. 그쵸 그쵸 그쵸, 아, 그쵸. 그래서 이제 봤는데 사실 그 웹툰 다 봤거든요. 네 웹툰을 정주행했어요. 웹툰도 보셨구나. 웹툰 좋아하시나요? 아 그분의 팬이에요. 아 배진수 작가님 배진수 작가 금요일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나도 금요일 좋아했는데 네네네 배진수 작가님 팬이라서 아니 이거를 이렇게 실사로 만들었단 말이야 해가지고 봤는데 막 나오셔가지고 아, 저는 이제 딴 게 아니고 지담 예. 지담이가 막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예. 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랑 쇼미더머니 3 같이 한 도, 아, 저랑 맞아. 쇼미더머니 동기기도 하고 그때 아. 육지담 씨가 좀 그때 힙합 일당이요 예, 욕 좀 많이 먹었었어 그때 민망하고 그랬었는데 내 이름이 누구?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되게 어린 나이인데 네.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고등학생인데 막 그렇게 대중들한테 욕먹고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아 근데 네. 머니게임은 그때 네. 당시에는 좀 그 대 네. 대립 구도였고 저 헐렁한 사람 아닙니다. 아, 아니 뭐 헐렁한 아, 헐렁한 네. 사람이라는 게 아, 아니라 혹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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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또 기리보이 아, 아니 기리보이가 아, 될까봐 아 그랬구나. 아 근데 그 육지담 씨가 좀 성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나요 형님? 오랜만에 보니까 머니 게임으로 보니까 아니 저는 이제 지담이를 네 머니 게임에서 보면서 아 참 저는 지담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애가 이제 막 고등학교 시절도 뭔가 범상치 않게 보낸 것 같고 아, 네. 뭐 막 일진설 그런 거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막 설들 뭐 일진하다가 뭐 일진들한테 뭐 재낌을 당했다느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지담이를 솔직히 기도도 좀 많이 이제 하려고 하고 아,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나오는 모습은 이제 또 뭔가 제 마음에 네. 거기 일단 어쨌든 뭐가 됐든 이제 게임을 하는 거면 이제 다 같이 단체 생활을 하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주어진 똑같은 옷을 입는 거고 근데 이제 혼자 또 이렇게 막 라디에이터 이런 걸 막 구입해서 막 갖고 나오고 네. 또 혼자 막 수면바지 네. 그런 거 알겠더라고요. 좋다해 형님 돈을 형님. 너무 많이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 네, 네 되게 이제 과소비가 좀 아니었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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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우리 지담이 왜 건드렸냐 이거야. 뭔 말이야? 어. 아, 그 왜 건드렸냐. 아, 형님이 약간 좀 그 지담 씨 약간 편이네. 어떻게 보면은. 예. 너 좀 그러지 마. 왜 지담 씨한테 왜 그랬어요? 예. 지담 씨한테 왜 그랬습니까? 예. 제가 좀 따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네.
그 상금을 타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상금을 실제로 타갔죠. 네 맞습니다. 아, 저 그게 그렇죠. 너무 신기했어. 진짜로 줘요 그거를. 네 저는 예. 설마 저걸 상금을 타갈 수 있을까. 아 그 웹툰 원작에서도 아무도 상금 못 타잖아요 그냥. 예. 아 근데 실제로 타가는 걸 보고 저걸 실제로 타간단 말이야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 근데 거기 지내면서 이제 그 방에 막 화장실도 없고 이런 게 그게 좀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아. 교도소에도 화장실은 있는데 그쵸 그쵸 교도소에도 화장실은 있는데 화장 변기를 막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2주 동안 그 안에 살면서 네, 네, 네. 그런 네. 것 때문에 네. 이제 네, 뭐 남자들도 네. 좀 이렇게 좀 그 욕정도 풀고 그래야 되는데 교도소 내에서도 욕정 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님? 그, 교도소에서요? 예 잘 때 뭐 이렇게 근데 한 방에서 다 같이 자니까 네. 그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조용히 소리 안 내고. 아, 예. 뭐 독방에서 혼자 지내면 모르겠는데 아, 다 같이 지내는 방에서. 아니 혹시 독방에 가신 이유가 혹시 아니 그건 아닌데. 아, 예, 예. 그건 아닌데 독방에 있을 때 풀긴 풀었죠 이제. 아, 아 네, 독방에서. 네네네. 네. 아무튼 뭐, 상상으로. 예. 네, 상상으로 네. 하셨겠네. 네. 아 선 넘는 발언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아, 저희는 성역 없는 방송입니다. 아, 예,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형님. 아, 드시죠. 형님 안주를 안 드시거든요. 아, 네, 안주 먹으면서 같이 네. 이렇게 먹는 걸로. 아, 진짜 술 분들은 네. 안주를 안 드셔. 느낌으로. 안주를 안 드시는데. 아, 안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형님 드십시오. 네네. 예. 정기한테 관심 많았구나. 아, 근데 요즘 되게 핫하셔가지고. 어, 엄청 핫하죠, 정기. 네. 예. 아, 근데 머니 게임 하시기 전에 네. 유튜브로 어떤 하시던 컨텐츠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예. 대화 아 네. 말싸움이 아니고 대화구나. 아, 말싸움이 아니고 뭐 논리 배틀 뭐 그런 예, 거 예, 예, 아 예. 그런 것도 하죠. 아 혹시 옛날에 그 책 좋아하셨나 봐요. 그 세권 시리즈 논리야 놀자. 아 좋아요. 아 논리야 놀자 그 책 아시죠? 초등학교 때 네, 많이 봤는데 네, 아 근데 그게 제가 저희 세대 어렸을 때도 맞아요 히트친 책이거든요. 맞아요 논리야 놀자 네, 그걸 아시는 게 그 세권 시리즈 논리야 놀자 뭐 논리야 반갑다 맞아요 뭐 논리야 뭐하니 뭐 이런 거 그거를 이렇게 이 친구가 논리를 좋아해요. 아 네. 논리를 논리 얘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네, 로직 그래서. 로직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그죠. 아 그래서 닉네임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아 뭐 한잔 합시다. 네, 예 예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술이 너무 맛있네 오늘 이게 아, 제가 라이브를 하는데 네 가오가이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 상수 씨 합방 같이 하자고 네네 가오가이님이 네 들어오셔가지고 합방 가자고 제가 알겠다고 불러주시면 같이 합방 이렇게 하겠다고. 오, 네. 괜찮네. 네네네 둘이 콜라보 또 하는 것도 네네네 래퍼끼리 콜라보하면 좋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가오가이 형님이 네. 잘 정제된 정상수 같아. 아 그래요? 세련된 세련된 정상수. 아. 시대의 흐름에 맞춰진 정상수. 아. 예. 약간 가오가이님도 이제 소신발언하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인터넷 보니까 더 콰이어 닮은꼴로 좀. 아 네, 네 맞아요. 네, 수염이나 더, 이런 것들 네. 좀 굉장히 좀. 저도 수염인이고 네. 하는데. 아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좀 통솔이 아니고 뭔가 리드하면서 네. 뭔가 이렇게 좀 상황을 어떻게든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좀 멋있게 봤거든요. 잘해 보려고 했는데 네. 밑에서 안 따라준 거죠. 세훈이. 근데 거기서 잘하기 쉽지가 않아요. 맞아.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맞아. 한 공간에 가둔 화장실도 없는 방에 가둔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극한의 상황으로 하는 게 예. 맞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거기서 막 마치 쉽지 이렇게 않죠. 네. 그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당연해요. 막 싸우고 막 술 먹고 당연한 거예요. 누가 아, 맞습니다. 누구를 거기 하나 당연해요. 네. 맞아요, 연예인을 맞아요, 거기 모아놔도 똑같을 거예요. 진짜로. 맞아요. 똑같을 거예요. 진짜로. 예. 네. 똑같을 거예요. 그 제가 봤을 때 형님은 머니 게임 나가면은 돈보다 네. 그러니까 진짜 돈을 위해서 하실 것 같고 이미지 안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서 아, 그죠. 형님 같은 분들이 나가셔야 돼 진짜. 아니요 저 머니 게임 나가면 저 돈 생각 안 할 거예요. 이미지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이미지도 아니고. 예 네, 그럼 뭘 위해서? 그 괜찮은 분 있으면 좀 어떻게 잘. 아 결혼 상대를. 어, 네. 결혼 상대를. 좀, 아니 좀 잘 때는 각자 방에서 자야 되는 거야? 아 그죠. 네 그렇죠. 아, 합방 네. 이런 건 안 돼?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 근데 네. 10% 차감하고. 아, 10% 차감하고. 어 욕정으로. 꼭 욕정 네. 빌드. 아니 그 담배 태우십시오. 괜찮습니다. 아, 방송에서요? 아유, 그럼요 형님. 자유입니다. 아, 유튜브는 네. 형님 그 19세 안 걸고도 아, 담배 피고 술 먹고 다 가능합니다. 아, 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형님 아, 제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서 그런데 담배 한 대 피워도 되겠습니까? 아 피우십시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파이님이 그
저도 조금 놀랐긴 했는데. 예, 예. 화장했을 때랑. 아, 그 이런 얘기 하면. 그리고 여자들은 원래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솔직히, 예. 솔직히 말해서 너무 달라가지고. 역캠 댄스 하는 거 봤거든요. 예. 오, 진짜. 아, 저는 예. 그 이런 추리닝항에다가 그거 거기서 준 옷 입고 예. 생얼 그걸 먼저 봤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먼저 본데 나중에 막 약간 역캠처럼 예. 이렇게 춤추고 하는 그거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배드키즈 연습생이었다고 하고 배드키즈 연습생이었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형님 술잔을 기울이니까 형님 네. 토크가 터지네. 아, 아 역시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 아, 축구하고 술을 먹어야 사람들이 좀 아, 편해지고 아, 그렇게 아 형님 그런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 근데 매력 있어요. 근데 되게 되게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머니 게임 그럼 여자 네 명 중에 가장 네. 이상형은? 아 네 명 중에요? 네. 아 저 솔직히 말하면 지담이에요. 네. 아~ 물론 지담이는 저를 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담이에요. 네네네.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근데 그 뭐 이루리 그분도 되게 매력 있으시고, 네. 네. 그 러시아 분 이름 뭐였지? 그 난 리갸르, 리갸르. 리갸르, 네 그분도 되게 매력 있으시고 다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네. 아, 또 머니게임 팬이셨구나 형님께서. 아 근데 되게 굉장히 몰입감 있어. 이게 한번 보게 되니까 마지막까지 다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맞아. 그냥 OCN에서 이런 데서 해주는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네. 너무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하고 정말 잘 만든 작품이긴 해요. 네 하나의 이런 미디어 컨텐츠로서 네. 되게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예. 네. 아, 진짜로. 그럼 만약 2기 간다면 출연을 일단 하실 거죠? 지원을 일단. 형님 지원하셔야 돼. 지금으로서 좀 해보고 싶어요. 아 맞습니다. 네,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아 진용진 씨가 만약 이 방송을 본다면 진짜 네. 좀 어필이 네.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아, 예. 아 그러니까 시즌 2를 한다는 얘기가 있나요? 아 지금 네. 그런 얘기는 아직 아 그러니까 원고가 아, 잡음이 좀 심하긴 예. 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예. 좀 뭐 저기 스폰도 받아야 되고 협찬도 받아야 그쵸. 되고 그죠. 예. 아 형님 근데 이번 쇼미더머니 보셨습니까? 아 네 봤죠. 네네네. 이번 쇼미더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되게 잘 됐잖아요. 막 VBS 막 그렇죠. 미란이 떡상하고 막 모시베롬 지금 완전 연예인 돼가지고 그죠. 그 사람이랑 막 광고 찍었던데 박서준. 예 맞아요. 멋있으면 예. 연예인 됐더라고 완전히. 예, 네 예. 박서준이랑 막 광고 찍고 막 역대 쇼미더머니 참가 중에서 제일 떡상한 것 같아. 맞아. 네. 진짜. 그럼 상수 형 이미지도 좋고. 지금 가장 친하신 래퍼가 어떤 래퍼를 지금? 아 저요? 네. 연락 제일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은 형님 마음속에 들어온 분. 저 일단 현철이 뉴챔프하고 좀 친분이 좀 있고요. 뉴챔프 뉴챔프가 지금 네. 교도소에 있다는 소리. 네. 왜? 네. 아까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래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살짝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 형님 저 들어갈 것 같은데 좀 가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선배의 네. 조언을. 네. 네. 막 물어보더라고요. 아 왜 현철아 왜? 아 형님 저 음주 한 세 번 걸려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깜빵생활. 네. 그 깜빵생활에 대한 또 조언을 형님께서 해주셨군요. 네. 네.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그럼 막 거기서 이제 와 랩해야 된다. 미리 벌써 준비해놔라. 이런 것도 이제. 예예. 예. 아니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했죠. 현철아 거기 들어가면 무서운 사람들 많으니까 네 함부로 센 척하면 진짜 좆된다고. 아, 그 정도로. 현철이도 솔직히 좀 어디 가서 센 척 좀 하거든요, 솔직히. 아. 네, 좀 센 척 좀 해요, 현철이도. 좀. 맞아. 그 좀 네. 쇼미더머니에서도 약간 네, 돌발 행동 살짝 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악싸움 막 싸우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형님 그럼 그 내 깜방 내에서 거기서 거기서 그러면 죽어요, 진짜. 아,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사람들 여기 빨간 명찰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 빨딱. 일단 건달이 노란 명찰이고 네. 네. 빨간 명찰이 제가 알기로 약간 살인미수 뭐 이런 걸 거예요. 아. 살인미수 뭐 그런 걸 거예요. 사람 칼로 찌르거나 그런 사람들. 아. 네, 와. 그런 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좀 피해야겠네. 네. 네. 이런 사람도 봤어요. 자기 여자친구인가 애인인가 네. 바람 펴가지고 그 바람 핀 사람 숨을 몇 번 찌르고 아.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 거기 안에서 막 웃으면서 지내요. 막 즐겁게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지내요. 막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요. 이럴 때마다 저는 비질란테가 생각이 나네요. 네, 진짜. 범죄자를 때려잡는
그런 컨텐츠 한번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진짜. 범죄자 때려잡겠습니다 저. 아 진짜로 우리가 그냥 무력으로 이렇게 그냥 피지컬로 무리수로 듣는 것 같아. 아. 그냥 이렇게 법인 심판 공권력이 심판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예, 채팅창이 그쵸, 바로 그쵸. 옆에 있다고? 아 바로 옆에. 아 하지만 전 무죄를 받고 나왔는데. 예, 무죄를 받고. 그죠. 예. 한잔 하시죠. 네 한잔 하시죠. 아, 한번. 예. 축배 한번 드시죠. 예. 형님 지금 본인 인스타에 정상수님 언급했다고. 아 인스타 스토리에 지금. 아 스윙스가요? 한번 지금 한번 볼까요 형님? 아 진짜로요?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네. 랄프 씨. 아 진짜로요? 랄프 씨 좀 보여주세요 좀. 그 저스트 뮤직을. 네. 좀 술을. 아 진짜로? 아, 장난인 것 같은데. 생각해. 물타기 아니라고 진짜로? 잠깐만요. 에이 그러면. 씨발 스윙스는 쉽지 않은 상대인데. 이거 그 봐야 되지 않아요 형님? 스토리 보려면 그 초상화 클립. 네. 아 아니네. 이게 뭐? 아 아니네. 아니네. 스토리 아유. 찐이라고? 형님 그럼 마지막도 한번 가보죠. 아니 둘이거든요. 아니네. 아니 제가 아니. 한번 그 처음 거 한번. 이거 뭐. 끝에 잠깐만요. 한번 끝에 보겠습니다. 전기 술병 조심해. 예. 이거 넘겨야 돼. 뭐. 46번 9번. 아 진짜 있네. 아, 맞다. 시청자들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앨범 들어달라 DM 몇 번 왔었는데. 예, 이거 한번 시청자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거 안 먹어 지금. 안 돼. 그 마우스로 해야 돼. 저 안 먹어요. 이거 끌게요. 꺼내죠 이거. 끄고 다시 하면 돼. 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앨범 들어달라 뒤에 몇 번 왔었는데 답변이 없어 섭섭하셨나요 형님? 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형님이 스윙스님한테 앨범을 들어달라고 DM을 했었는데 내 앨범을 들어달라고? 예. 네. 그런 DM을 보낸 적이 없는데. 보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없는 말을 지어내네? 없는 말을 지어. 그럼 한마디 하시죠. 아니 왜 씨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야. 아니 없는 말을 왜. 아니 내가 언제 형이 못 읽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 내가 언제 내 앨범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DM을 보내 내가 언제. 아 졸라 어이없네 진짜. 아 씨발 졸라 어이없네. 근데 스윙스 씨가 원래는 약간 좀 그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돼지 약간 이런 이미지로 왔었는데 지금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맞아. 예 형님 약간 근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형님. 아니 근육이 생기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니까. 아 네. 그랬구나. 예, 네. 예. 아니 뭐 나중에 또 스윙스 형님이랑 같이 이렇게 또 얘기하셔가지고 예 잘 적. 아니 저 앞에서는 저한테 되게 깍듯하게 인사하던데. 아 그래요? 네. 앞에서는 깍듯했는데 고등래퍼에서도 먼저 저한테 와가지고 삼성님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러던데. 고등래퍼도 참가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멘토로 간 적이 있거든요. 멘토로 참가자가 아니죠. 멘토로 간 적이 있는데 먼저 저한테 와서 막 인사하더라고요. 네. 쇼미더머니 3 때도 먼저 저한테 인사하고. 나중에 이제 좀 또 스윙스님이랑 같이 또 이렇게 또 뭐 네. 좋은 또 그 네, 그런 거 이런 거 있으면 네네. 너무 좋죠. 네, 형님. 좋죠. 예. 지금 좀 그 둥지로 옮기셨어요. 저스트 뮤직의 그 수장이었는데 피네이션으로 갔죠. 예. 싸이의 DLC 피네이션으로 갔죠. 알죠? 다 알죠, 저도. 예, 예, 예. 아. 네. 형님도 이런 소식들도 다 잘 접하시는구나. 아, 저도 예. 그래도 음악하는 사람인데 다 챙겨 보죠. 아, 좋죠. 예, 진짜로. 예. 아, 근데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약간 살짝 아쉽다는 느낌이죠? 그렇죠. 약간. 한 말이 없는데. 제가 스윙스한테 제 앨범 들어달라고 DM 보낸 적 없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저대로 음악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스윙스한테 제 앨범을 뭐 인정받거나 그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뭐 저대로 하고 있는데 있었나 보네. 네. 사실 앨범을 내면은 대중들이 또 평가해 주는 게 가장 뭐 내 네. 앨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니까 네. 대중들이 예. 듣고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또 이렇게 수목방 또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재밌게 보고 계신지. 진짜. 예,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예. 형님 왜 손으로 드십니까?
아 이게 좀 커가 또 와일드하게 예 네, 와일드 또 상남자 씨고 스타일 또 아 또 커가 커가지고 네 예예 예, 예. 커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아 또 손맛을 네, 네, 느껴야 네. 되니까 아,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여기 오징어 맛있네. 어 바다 오징어. 어 형님 요즘 여자 여성 래퍼 중에서 좀 약간 아 좀 눈길이 간다 이런 여성 래퍼 있습니까, 형님? 제가 그 언프리티 랩스타 화장실 투하고 쓰리를 둘 다 출연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섭외가 와가지고. 네. 근데 여자 래퍼들 전부 다 진짜 매력 있고 잘해요. 진짜 졸라 매력 있어요. 진짜 키디비도. 졸라 매력이 있고 요즘 가장 좀 떠오르는 그 여성 래퍼 중 하나는 미란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미란이죠. 지금 미란이 이제 핫한 것 같아요. 네. 제키와이가 네. 음악성으로는 원탑 아니에요? 아, 제키와이 띵하고 막 그런 거 장난 아니에요. 네, 본인 노래 그거 뭐지 뭐였더라? 언 인첸티드 프로파가 나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 아, 명곡이죠 형님. 네, 형님 근데 좀 오토튠을 좀 안 하신다는 좀 약간 이런 적인데 형님 한번 오토튠 한번 넣어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싱잉랩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싱잉랩이요? 네. 아 싱잉랩을 노래를 잘 못하시나요 형님? 노래를 아예 못하진 않아요. 아, 그럼 나중에 제가 한번 싱잉랩으로 한번 가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좋죠 한번 제가 써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진짜 네네네 형님 그럼 여자 이상형은 어떤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이요? 네. 어, 저는 뭐 솔직히 저도 뭐 이렇게 매력 있는 분을 좋아하죠.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좀 저한테 관심 있는 분을 뭐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형님한테 관심 있어 하는 여성분들은 이제 보통 형님의 네. 상남자 다음에 이끌린 건가요?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가장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좀 네. 나한테 네. 대시 많이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쇼미더머니 때? 근데 솔직히 쇼미더머니 출연하고 나서 여자 관련해서 못 해본 거 다 해봤지. 아야 네. 네. 여자 쪽으로 뭐, 여자 쪽으로 쇼미 찍고 나서 네. 솔직히 말해서 여자 관련해서 못 해본 거 다 해봤지. 뭐 원나인 뭐 그런 쪽 있잖아요. 뭐 피지컬 쪽으로. 형 진짜 상남자네 이런 얘기도 진짜 시원시원하게 주시니까. 아. 네. 그럼 그 쇼미더머니 나가기 전에 형님 그 혹시 그 아다였나요? 솔직히 맞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다를 아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또 아프리카 방송이죠. 아, 그렇죠. 예. 네. 네. 아 되게 좀 부끄럽긴 한데 아다를 30대 때 깼어요. 와. 네. 네. 순수 총각. 네네네.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죠 순수했죠 네. 형님 그러면 사랑은 없었습니까 그냥 거의 다 약간 육체적인 그런 것만 있었고 아 아니요 다 진심으로 좋아해서 네. 이제 만났고 이제 뭐 만나다 보면 그런 또 분위기가 또 생길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였지 근데 아니 오로지 막 그런 거를 막 염두에 두고 만나고 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형님은 예. 일단 사람이 좋아서 만나고 만나서 남녀가 같이 어울리다 보면 또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니까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가장 잘 벌 때는 한 달에 얼마까지 버셨습니까, 형님? 아 예전에 예. 그 대구에 있는 회사 이제 소속사가 있었을 때 네. 이제 회사 대표님이 일을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네. 대학교 축제도 공연하고 네.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 개런티를 회사에서 부른 다음에 회사 거를 떼가고 나머지를 저한테 챙겨 주겠죠. 네. 근데 그래도 그게 한 달에 한 300 정도 되지 않았나? 오 너무 네. 적인데 너무 그 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 형님도 네임밸류에 저기해서. 그러면 이제 쇼미3에서 다리 뜨면으로 떡상을 하면. 거기서 이제 공연이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뭐 그런 걸로 보낼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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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다 떼고 해서 300을 받은 거예요? 에이, 뭐 다 합치면, 다 합치면. 어, 형님 너무 좀 헝그리 래퍼네 어떻게 보면은. 아, 그런가요? 그렇죠. 아. 형님 좀 많이 버셨어야 되는데. 네. 형님 인터넷 방송으로 되게 잘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아, 제가요? 예. 아,
이거 하면 좀 돈이 그거 돈을 벌 수 있나요? 아 진짜 예, 많이 벌죠. 아, 한번 해봐야 돼.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1억 넘게 버는 아 진짜로요? 예. 아 근데 막 이런 걸 하게 되더라도 막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극적인 네. 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 그쵸 그쵸. 막 이상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 이상한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그쵸 그쵸 그쵸. 길거리에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갑자기 민폐 아, 그런 네, 그런 거 진짜 하고 싶지 않고 사회적으로 네. 또 욕을 먹죠. 네, 네. 그런 거 진짜 하고 싶지 않고. 혹시 뭐 홀릭 쇼키 이런 사람들 아십니까? 쇼키는 막 유튜브에서 이름 많이 봤는데 쇼키는 그 사람 힙합 관련된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힙합 관련 힙합 레카 이슈, 네 유슈 이슈 유튜버 네 맞잖아요 쇼키 네네네 약간 그런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인의 신념을 말하는 그런 유튜브 아 내가 아 네네네 어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그거 네. 하면 형님 대박이겠다 네. 형님 또 정보에 빠삭하시니까 힙합 관련해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 어떤 래퍼가 또 너무 좀 경거망동한다 마 씨발로 마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뒤스로 와 그래 너 이러면서 이제 아 형님 그거 하시면 진짜 대박 날 듯 아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시도해 볼게요 한번 아 좋습니다 네, 네. 한번 유튜브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네. 형님 너무 좋아서 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광주에 가서 한번 형님 방송에 한번 출연하고 아 진짜 형님 정상수님한테 랩 레슨 네. 받기 이런 네. 거 아 괜찮네 정말 형님의 아. 남자다움은 네. 그 어떤 게스트들 중에서도 전 최고였다고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한잔 합시다 예 네.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 어이 아이씨 그 와 일하러 왔어 딴 소리 합니까 와 뭡니까 에 마 각반 똑띠 안 드나 아 우리 사장님 우리 어디 최씨입니까 아니 사장이랑 마 에 밥도 먹고 마 사우나도 가고 임마 다 했다 이거 다 했어 임마 니가 임마 니가 사장 남천동 살지 이 새끼야 니가 사장 남천동 살지 이 새끼야 내가 임마 니가 사장이라 임마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 새끼야 어디서 이 씨발놈이 이 새끼야 마 진짜 나 이거 씨발놈아 이 머리 대구빵을 보니까 맞다 우리 집안 사람이지 마 우리 집안 사람 아이가 대구빵이 잔디 딱이 대구빵이 우리 사람이야. 아, 부산의 정수. 부산 너무 좋습니다. 예. 이 우리 같은 피를 타고난 사람은 이 아 인생 좆됐다. 야 행운이야. 부산 대표 래퍼는 정상수 아이가. 그래. 마 정상수가 최고다. 에이. 아 좋습니다 형님 근데 담배 안 태우십니까? 아 담배는 네 지금 일단 안 피워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아 한 대만 더 피겠습니다 형님 네 피십시오 피십시오 예, 예. 아 갑자기 또 영화 상대모사로 또 빠졌네 또 이렇게 아 재밌습니다 형님 우리 인방이 네,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아 형님 근데 그 혹시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테이저는 맞으셨는데 네네 아픔 얼마나 아픕니까 형님? 다리가 풀려요 아 진짜로요? 네 다리가 그 자리에서 풀려가지고 풀썩 주저앉게 돼요 진짜로 아, 온몸이 찌릿찌릿하니까? 으악! 하고서 네. 버틸 수가 없는 정도 다리 그냥 바로 풀려요 진짜 아. 딱 닿으면 다리 풀리면서 주저앉게 돼요 진짜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네. 이제 그 두 발에 그 바늘 같은 게 몸에 꽂히고 디디디디디디 하면서 이런 소리가 이제 난다고 하던데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이제 이 몸에 딱 들어오는 거죠. 아~ 솔직히 그거를 계속 맞으면 오줌도 지릴 수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계속 그걸 장시간 계속 맞으면 몇 초가 아니고 막 계속 맞으면 오줌도 지릴 예. 것 같아요, 솔직히. 딱 아~ 순간 다리가 풀려버린 그 정도니까. 형님 예. 그러면은 이제 예. 그 쇼미더머니 나가고 하면서 이제 30대 때 형님이 이제 좀 약간 동정을 깬 게 짜릿했나요, 아니면 퇴적인 짜릿했습니까, 형님? 동정을 깬 게 짜릿했죠. 아, 짜릿했죠. 내 아들 깬 게 짜릿했죠. 맞죠, 맞죠, 맞죠. 비교할 수가 없지. 네, 비교할 수가 없죠. 뭐 지금 누구 놀리나? 씨발 새끼야. 아, 너무 좋습니다. 그 형님 요즘 그 진짜 힙합계에서 네네. 래퍼 중에 진짜 네. 아, 이 사람은 정말 자기만의 길을 간다 진짜 멋있다 네 내가 봤을 때 리스펙트 아 리스펙이요? 예 어...
아 근데 요즘 보면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1세대 힙합 뮤지션 형님들이 네. 다시 이렇게 컴백해서 이제 앨범도 내고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던 그 마스터 플랜 MP 힙합의 사이드비 아 사이드비 형님들이 사이드비 형님들 네, 또 최근에 컴백해가지고 앨범도 싱글도 내고 랩하우스에도 나와서 하시고 하는 모습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요즘 유튜브에서 MC 스나이퍼 형님이 좀 약간 좀 핫하시더라고. 아, 라방 많이 하시더라고. 아, 맞습니다. 예.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랩 가사가 MC 스나이퍼 형님은 진짜 좀 뭔가 시적이고. 그쵸. 그분이 진짜 시적인 거죠. 저보다. 아, 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시적인 힙합이죠, 진짜로. 네. 전설이지 전설. 그쵸. 네. 명곡들을 많이 내셨죠. 아, 네.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뭐. BK 러브. BK 러브. 명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 좋습니다. 아 형님도 진짜 명반 한번 딱 나오면 진짜 대박 나는데. 아 그리고 또 네. 네, 실제로 그 명반 딱지를 붙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멜론인가 어디서 이제 잘 나오면 어 음악성으로 명, 네 명반 딱지를 붙여준다고 하는데 형님도 한번 받으셔야죠. 네 저도 요번에 네. 요번에 나온 걸로 명반 딱지 한번 받아보러 하겠습니다. 네 받아보러 가겠습니다. 아, 네 요번에 그래도 꽤 퀄리티 있게 이번 앨범 수록곡이 몇 곡인가? 세 곡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곡이나 세 곡 될 것 같아요. 네 네 되고 좋습니다. 상수형님 그 앨범 나오면 여러분들 진짜 스트리밍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예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진짜 어 야자 타임은 여러분들 그거는 예의 어긋납니다. 예 형님이 그래도 나이가 있고 더 중요한데 예 한번 시원하게 하면 야자 타임 한번 가시죠. 가자 가자 씨발 반말 해라. 그래 알겠다 상수야. 와, 술 마시고 와인이나 대노. 아, 내가 나대는 것 같나, 정기야. 와, 와 자꾸 그렇게 사건 사고를 일으키노. 와, 정기야. 와, 브로노. 와! 정기야 지금 내한테 진심으로 한 소리가 진짜로. 장난이다. 와! 정기야 반갑다. 논리왕 정기 아이가. 밥하게 하자. 로지 킹 정기 아이가. 그래. 맞다. 상수야. 그래, 코티야. 네 본명 뭔데? 나 윤태훈이다! 아 태훈 임마 네 씨발 내 영상 씨발 좀 내리면 안 되나? 씨발 내 바보 만든 영상 야 니가 내랑 씨발 일명식도 없는데 왜? 네 유튜브로 씨발 내 영상 바보처럼 바보 만든 영상 꿀빨어 세계로 만들었노 씨발 니 내 영상 세계로 돈 얼마 벌었노 이 새끼 상수야 와. 상수야 니 돈 먹고 살라고 했는데 내 미안하다 상수가 뉴트리아 상수야 미안하다 왜 나를 뉴트리아 만들어가지고 와 잡으면 2만원 주나 와 만들어 상수야 사랑한다 와, 아 진짜 태훈아 진짜 한잔하자 나 너무 좋다 상수야 가자 자 야티타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진짜 남자다우시네 아 남자 너무 좋다 방송을 아시네 빌런 초대석 중에 가장 레전드 방송으로 오늘 나오지 않을까 난 진짜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미워한데 미워한데 어 진짜로 빌런이라기보다는 예 아 너무 좋다 형님이 근데 이제 좀 절제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이제는 형님이 걱정이 안 됩니다. 아 형님도 근황 월드컵에 나오셨잖아요. 어 네네. 예 그때 봤을 때 약간 형님 봤을 때 참 좀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예 그때 그 봉사활동 하시고 네네네. 예 좀 내가 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내가 어쨌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이제는 아, 예 진짜 그런 일 없이 형님 진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앨범 대박 나서 예. 돈 다 쓱 다 끌어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앨범이 발매되면 한 번 더 출연이 될까요? 아 좋죠 형님. 아, 형님 방송에 나가겠습니다 네. 진짜. 아, 예. 아니 전기 코트님 방송에 한 번.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앨범 라이브 하고 앨범 발매되고 라이브 하고 그런 식으로.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내가 빌런 초대석 또 나왔는데 왜 안 되는데? 씨발! 내가 씨발 내가 왜 빌런이냐고 씨발 내가 마 내가 씨발 지하철 내가 단소 빌런이가 씨발 내가 씨발 서울 지하철에서 내가 뭐 시코 노래를 불렀냐 내가 뭘 불렀는데 씨발 내가 씨발 지하철 단소 빌런도 아니고 내가 빌런이냐 씨발 내가 빌런 초대석 나왔는데 와, 내 앨범 나오면 여기 와서 내 와~ 노래 좀 라이브 좀 하겠다는 게 아, 네, 방금... 그게 안 되냐고 씨발 왜 씨발
씨발! 존나 해봤네 씨발 진짜 와 개새끼야 홍보하잖아 마 우리 홍보하자 홍보하자 선생님 앨범 나올 때 우리 진짜 오프닝곡으로 무조건 쓰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로 와 형 방송감 또라이급이야 방송 존나 잘하시네 와 진짜로 와 너무 좋습니다 예 형님 끝까지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예 아 또 한 잔 하시죠 예 잘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썩히기 아까운 인재다 막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솔직히 뭐 조광일이 고개사가 아니라 이 방송이 고개사가 아니라 맞지 맞지 아. 예. 아 근데 조광일 씨는 진짜 좀 랩, 나 고개사가 너무 좋더라고. 아... 예, 이 속사포 래퍼가 지금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래퍼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고 좀 약간 이제는 옛날 그 구시대 유물이 아닌가 약간 요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편견을 조광일 완전... 씨는 그 편견을 딱 부시고 그 아... 디스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님? 조광일 씨의 그 디스랩 그 조광일하고 그 키치오지? 예, 키치오지. 아, 뭐 키치묘지라고 한 거?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아... 누가 이겼다고 봅니까? 형님은 조광일이 이제 뭐 살짝 바른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키치 요지가 먼저 뭐 도발을 좀 시비를 걸고 아,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이제 약간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 고개사를 그렇게 많이 시켜요. 아, 맞아. 네. 제가 속사포 랩을 막 못 한다고 저를 이제 살살 이렇게 긁거든요. 아. 랩을 정상수 속사포 랩 뭐. 그래서 최근에 한 라방 그 빡 열 받아 가지고 씨발! 속사포 랩 할 줄 안다고 씨 새끼들 해가지고 속사포 랩만 골라서 했거든. 아. 조광일 거 막 아웃사이더 거 막 나 스피드 레이서 막 아. 정상수는 속사포 못 하지. 히히히 막 이렇게 좀 아. 약 올리니까 열 받아 가지고 누구보다 빠르게 난다간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 탐 비트 내 그래! 막 이러시고 속사포레 못한다고 하면 약 올리니까 속사포레만 계속한 거지 진짜 시기달 래퍼들은 반대발발발발 그치 그거지 시기달 래퍼들은 배버들은 배버들은 배버들막 이런 식으로 네. 상생이 못하는 게 아니라 상생님만의 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그럼 말 빠른 게 랩을 잘하는 거가 예. 상수야 소소 그만 시키십시오 아, 상수님 상수님만의 또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 저한테 뭘 시켰는데 속사포 랩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아 하면 되지 뭐 자 저 자 우리 삼 가자 우리 삼 가자 자 가자 우리 삼 가는 데는 안 들어 고개사 할 수 있습니까 형님 고개사 할 줄 안다고 이 씨발놈들 마 씨발 죽는다 이 개새끼야 마 마 씨발 진짜 내 건드리면 지기 뿐다 이 씨발 내가 이 씨발 진짜 내 술 먹다 그리고 씨발 라방에서 반말하지 마라 그래 개새끼들아 내 고개사 할 줄 안다고 보여주자 아 해볼게요 호트니 예 형님 아까 이제 고개사 한 거 예 그거만 좀 클립으로 아 좋습니다 만들어줄 수 아, 있죠 좋습니다. 예 다 당연하죠 예, 형님 예 무조건 해줍니다 형님 자 안주 촉촉해졌다 안주 아 너무 좋네 형님 와 한잔 합시다 좋습니다 아 아 창문이 된다 창문 좀 열겠습니다 형님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소주 한 3병? 오 네. 군대에서 술을 배워가지고 아,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회식 많이 하거든요 아. 또 사단 본부대라서 아 사단 본부대 나오셨습니까? 네 본부면 또 회식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간부들도 거기 생활하니까 아. 네 병사식당에서 막 회식하고 간부 식당에서 회식하고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술도 많이 먹고 또 대학교에서도 좀 많이 먹고 네. 예술 관련 음악 관련 학과는 술 많이 마시거든요. 네. 술 많이 마시. 아, 진짜 멋있다. 진짜로. 형님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좀 청라까지 좀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네. 저기 광주에서 좌석 버스 타고 서울역까지 간 다음에 서울역에서 공항 철도를 타고 청라 국제도시 여기 와서 여기서 701번을 타고 여기까지 왔죠 라이프야 오늘 형님 택시비 안 챙겨주나 형님은 진짜로 내가 봤을 때 이 버스 지하철 이거 형님 저 오늘 가실 때 카카오 블랙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이프야 카카오 블랙 불러드려라 예. 와
올 때 좀 오래 걸리셨겠네, 형님. 어, 네, 그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 보니까 2시간 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근데 뭐 하기로 약속한 거는 와야죠. 아, 갈 때 진짜 편하게 가셔야 됩니다, 형님.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형님 오늘 방송 함께 하니까 좀 어땠습니까? 아, 네, 사실 솔직히 네. 이제 처음에 걱정 많이 했거든요. 또 빌런 초대사기로 가니까. 네. 아, 씨발 또 존나 놀리고 씨발. 졸라 희화시키겠네. 진짜 맞지 맞지. 예, 진짜. 예. 근데 막상 나와서 솔직하게 근데 막상 오니까 별로 그런 게 아니라서 예. 네, 너무 되게 좋았어요. 진짜. 저희가 막 악의적으로 네. 형님 막 까거나 그런 게 없어서. 아, 그래서 전혀 없어요. 솔직하게 진짜. 얘기하는 게. 네네네. 예. 아니 안 그래도 전화 통화를 하는데 걱정이 많으시더라고. 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 맞춰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하니까 네. 네. 혹시 희화화 시키거나 이런 방송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 그런 건 아니다. 제가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아. 좀 예, 그런 피해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아. 네,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네. 하도 유튜브 영상 그런 게 많이 많아가지고 저를 우스꽝스럽게 조리돌림하고 막 해가지고 많다 보니까 네. 앞으로 빌런 초대석 나오실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형, 여러분들. 예. 진짜 형님이 오늘 방송에 제일 그 형님 민심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 이 민심이 좋은 그 모토는 뭐냐? 네. 진심. 아 진심. 진심. 아, 라임을 진심이. 또 이렇게 라임을 네. 치시고 또 민심. 진심이 딱 나오네. 정상수 진짜.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하죠. 네, 네. 네 정상수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존나 호감이래 형님. 와,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형님 진짜 앞으로 방송 좀 열심히 하시고 네네. 음악 활동 진짜 네. 진짜 잘 되셔가지고 아, 네. 저희 앨범 홍보 진짜 정기랑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앨범 나오는 거 기대해 주시고 예 뭐 몇 정확한 달... 발매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형님? 아 이제 그건 정해진 거 없는데 예.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저한테 네. 연락 주세요, 형님. 네, 알겠습니다. 진짜로 네. 연락 드릴게요. 네, 방송에서 진짜 많이 듣겠습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빌런 초대석 예 이 이와 오늘 정상숙 씨와 함께했는데 너무 좋았고 진짜 저희도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다들 열심히 하시고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제가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형님. 아 진짜. 네. 아,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예 방종한 다음에 저는 이제 이따가 또 개인 솔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여기서 방종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아, 좋습니다. 예. 다음 주 또 여러분들 빌런 초대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오케이. 형님 또 개인 방송 하시는 거예요? 얘기 해야지. 아, 진짜. 피곤하다.